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제일모빌 E9E 이동 업무차고요. 2019년 10월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동 업무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9,000, 60km고요. 판매가격은 6,300만원입니다. 인산열발대리 720A, 태양광 400, 2kW 인버터 장착되어 있고요. 스타렉스 4륜 구동 차량이에요.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 운전석 조석의 열선, 열선하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썬팅 되어 있고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20인치 스마트 TV 되어 있고요. 외부 TV는 24인치 TV, 스카라이프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맥스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 난방되고 뜨거운 물 히터 나와줍니다. 벙커랑 침실에 침대 위에 온수매트 있고요. 전자레인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텝이 2단 전동 스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 있어요. 변기 연기 장치인 SOG, 맥스팬, 어닝, 4채널 블랙박스, 게다가 2채널 블랙박스도 추가로 되어 있고요. DC 에어컨에 150L 냉장고, 청수도 150L입니다. 스타렉스는 2500cc 디젤 엔진에 자동 5단 변속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 5단 자동 변속기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 4륜 시스템 버튼이 되어 있어서 4륜하고 1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열선하고 통풍 시트까지 나와주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운행하실 때 여름에 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도 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캐빈 도어가 앞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캐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동 스텝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외부 TV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TV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는 공간이고, 카트리지 열 수 있는 외부 서비스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시고 요 문을 열고 카트리지 빼내서 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G라고 하는 변기 환기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테일램프도 헬라사의 테일램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고요.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납 공간의 외부 서비스 도구고요. 침대 아래쪽을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장착이 되어 있고,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기 커넥터, 스타렉스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매연 저감 장치인 요소수 주입구, 그 앞쪽으로는 주유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하시는 것과 요소수를 주입하실 때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 청수탱크에 물을 주입하실 수 있도록 청수탱크 주입구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9이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이쪽은 거실입니다. 테이블과 소파로 이루어진 거실이고, 서로 마주보고 11자형 소파로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마주보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 옆으로는 대형 사이즈의 창문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거실 위쪽으로 핵기창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방충망과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서 파리보이 같은 벌레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햇빛도 막아주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요. 요 의자를 빼내고 중간 가림막을 열어주게 되면은 워크스루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요 중간 가림막은 겨울철에는 운전석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열기도 막아줍니다. 자, 운전석 위쪽으로는 벙커베드 장착되어 있고요. 창문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서 벙커베드 사용하실 때 개방감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 두 명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사이즈도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락 방지 네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벙커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이제 안전하게 벙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거실 뒤쪽으로는 메인 침대가 장착되어 있고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온수매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고요. 침대 쪽으로도 뒤쪽에 창문, 뒤쪽에 슬라이딩 창문, 그리고 옆쪽으로는 푸시 타입의 창문, 위쪽으로 핵창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침대에서 주무실 때도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는 맥스 히터 무시동 히터의 컨트롤러고요. 바닥의 온도, 그래서 바닥에 온돌난방 들어오고 침대에 온수매트, 뜨거운 물, 히터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트롤러 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끄고 켜는 실내등 리모컨, 무선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거실이고, 주방이고요. 싱크대와 사각 타입의 싱크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전되어 있고, 220V하고 12V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 되어 있어요. 주방 위쪽으로는 상부장이 두 개가 있어서 수납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 아래쪽으로는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는 서너 타입의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서 주방 사용하실 때 다양한 주방 도구, 조리 도구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싱크대 옆으로는 냉장고 장착돼, 대포드 사이에 DC 냉장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하시거나 캠핑하실 때 항상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위쪽으로는 맥스쿨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카 내부의 냉방을 책임을 줍니다. 거실 위쪽으로는 캠핑카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출입문이고요. 출입문 들어왔었을 때 바로 그 벙커 조수석 뒤쪽으로 해서 LG 루멘 TV 27인치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처럼 다채널로 TV를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캠핑카 내부에 전기를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러, 그래서 뭐 12V라든가 어닝 조명이라든가 워터 펌프, 온도, 전압, 수위 게이지까지 컨트롤을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판을 빼고 넣고 빼는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인버터 스위치,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파이오니어 오디오, 물론 그 스피커는 저 위쪽 벙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스팬. 자, 화장실은 침대 옆쪽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샤워 시설, 그리고 대포드 사이 고정식 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가 되어 있어서 캠핑하시거나 여행하실 때 캠핑카 내부에서 샤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답답함이 없도록 창문 장착이 되어 있고, 창문 위쪽으로는 화장실 쪽에 이제 수납 공간, 위쪽으로는 미니 맥스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화장실 내부에 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줄 수가 있어요.